회사입니다. 김남준 씨! 어쩐 일이에요? 작은 사모님이 불렀어요? 이번엔 또 무슨 일로요? 회장님이 부르셨어요. 할 말이 있으시다고 집으로 오라고. 회장님이 왜요? 모르겠어요. 그냥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만. 아무래도 박두경 씨랑 사진 찍힌 사람이 저란 거 아신 게 아닐까 싶어요. 저도 회장님 호출 받고 오는 길이에요. 사나 씨랑 저 두 사람을 동시에 불렀다면 아무래도 예감이 안 좋아요. 사나 씨는 그냥 돌아가요. 오늘은 제가 아무렇게나 둘러대고. 뭐 하는 거야? 얼른 안 들어오고. 볼 선생, 우리 또 보네요? 어른이 먼저 인사를 하면 억지로라도 받아주는 게 예의 아닌가? 인사보다 사과가 먼저 아니신가요? 뭐? 멋대로 오해하시고 저한테 함부로 손 올리신 거 사모님의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. 오 선생 생각보다 아주 간이 크네. 아니 아주 뻔뻔해. 처음 오 선생 채용할 때랑 태도가 아주 달라. 아니 이게 오 선생 진짜 본 모습이겠지? 서재 회장님 계십니까? 만나서 같이 왔나 보네. 어디 두 사람 나갈 때도 그렇게 당당한 얼굴 할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. 무슨 일이에요? 남준이 형이랑 오 선생님까지 왜 할아버지 방에?